하루 석 잔 따뜻한 물 건강법 하스무라 마코토 지음. 몸을 정화한다. 따뜻한 물만이 몸속을 정화한다. 따뜻한 물 대신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어떨까요? 차를 마시는 것은 효과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물론 위장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는 있다. 단, 차 속에는 특유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의 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차로 손을 씻는 사람이 없듯 위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는 따뜻한 물이 훨씬 좋다. 더욱이 따뜻한 물 속에는 정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따뜻한 물이 가진 큰 효과 중 하나는 몸의 모든 기능을 균형 있게 맞춰준다는 것이다. 따뜻한 물은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균형뿐 아니라 몸의 각 기능의 균형을 맞춰주는 음료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항상성, 즉 생체의 내부나 외부 환경인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성질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올라가지만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 저절로 조절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율 조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율 조절 프로그램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연한 것으로 느껴 생명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그 실체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신비로운 과정이다. 단, 분명한 것은 따뜻한 물이 이 자율 조절 능력 향상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물론 차도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교감 신경의 활동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능을 발휘하지만 이 외의 효능은 없다. 그러나 따뜻한 물의 효능은 제한적이지 않다. 몸 전체에 완벽한 효능을 발휘한다. 고대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모든 생물은 다음의 세 가지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본다. 바타라고 하는 바람의 기질, 피타라고 하는 불의 기질, 그리고 카파라고 하는 물의 기질이다. 바람의 기질은 움직임을 낳고 불은 열을 낳으며 물은 자양분과 안정을 가져오는데 우리의 생명활동은 이 세 기질이 가진 활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따뜻한 물이 바로 이 세 가지 기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음료이다. 기본적으로 물은 무겁고 찬 성질을 갖고 있지만 끓이면 열의 기질이 덧붙여지고 또한 충분히 끓여서 가벼워지면 움직임의 기질이 한층 강해진다. 따라서 제대로 끓인 따뜻한 물은 물, 불, 바람 이 세 기질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우리 몸에 매우 적합한 음료로서 기능하게 된다. 생명은 인체의 모든 것이다. 나라는 존재이란 뇌나 심장과 같은 각각의 장기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마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나라는 존재물은 60조 개에 달하는 세포의 집합체인 것이다. 그런데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의 어느 특정한 부위뿐 아니라 생명활동과 관련한 모든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균형을 맞춰준다. 즉, 우리의 생명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전체성을 되찾아주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